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할 건데요. 제가 성령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저께랑 그 오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까지 나눌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드디어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제가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아는 것이 모든 길이 열리는 이게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안 돼 주시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주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통로가 성령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를 회방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성령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회방하면 나의 구원의 마지막 작업이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분을 회방하는 건 그냥 나의 영원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랑 오늘 아침까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를 전할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일 오전 오후에는요, 드디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제목으로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저께 소제목으로 네 번째를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예수님과 성인을 봤거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안에 계셔서 공존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서로 안에 계셔서 공존의 하나이신, 다시 말해서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우리 10장 38절이요. 같이 읽고 같이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이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는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교회가 지금 같이 그 영상 띄울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제 폰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폰으로 폰은 그 방해 금지 버튼을 눌러서 전화가 안 울리게 하시고 녹음을 해서라도 꼭 나중에 꼭 다시 들으세요. 녹음을 해.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지고는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누군가 해서 파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해서 나중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 예수가 행하거든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지금 38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 안에 계시대요. 자, 우리 어떻게 그랬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쪽이죠. 서로 인격이 구별되신다, 또 인격이 다르다는 건데, 오늘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인격이 다른데, 그런데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 안에 계시대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나로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같은 하나가 아니라 인격은 다른데 영원전부터 함께 하나로 계신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더라도, 아, 이 남자는 저런 매력이 있네. 어? 거짓말을 안 하네. 어? 순수하네. 이, 우리가 그 미팅을 나갔다. 그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이 맥을 잡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멍하니 앉아있으면요, 끌려다니기 십상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멍 때리잖아요. 그러면 제이메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멍하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멍한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멍멍이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단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4장 우리 6절부터 11절인데요.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요, 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요? 그랬더니 빌립이요, 빌립이 그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조카겠나이다. 왜냐하면 자꾸 아버지라니까 빌립이 이제 궁금하고 보여달라 이거. 근데요,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해하시죠?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싫어서 만든 게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왜냐면요? 왜 종교가 아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건 종교예요. 세상이 만든 신은 우상이에요. 그죠? 기독교의 신은요, 우상덩어리가 아니에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10절에요. 자, 답을 볼까요?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나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걸 믿으면,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가 안에 계신 걸, 무슨 얘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그 누구랄지라도 거리를 두세요. 내 인생 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랬죠, 어저께 신학적으로 양태론. 양태론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짠 나타나는 역사하시고요, 같은 하나님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짠 나타났고, 지금은 같은 하나님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단이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랬죠? 저를 찾아온 수천 명의 여러 교단의 성도들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어이, 목사님, 예수님의 성령님이에요, 라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더러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나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정통의 가면을 쓴 교회 안에 가짜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셀 수 없는 책들에 써놨는데도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성도님들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냥 있잖아요, 잠깐 말씀 보고 던져버릴 성경이 아니라 목숨 걸고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숨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맥 있잖아요. 맥.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인격이 다른데 영원전부터 함께 하나로 계신다. 자, 우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네, 어저께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까?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보낸다고 했죠?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신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요청하신 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보낸 자는 예수님이세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도 사실 보내신 거예요. 그럼 보낸받은 자는 성령이 보낸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곧 보혜사 돕는 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대.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번에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대요. 이걸 종합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서로 함께 하신다. 하나로 계신다. 예, 같은 날 아니면 인격이 다르시다. 인격이 다르시다. 자,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3일 찬양을 바르게 하자. 소제목 여섯 번째. 동등되시는 3일 찬양입니다. 동등되시는 3일 찬양. 동등되시고. 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신약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처음이요. 313페이지 처음 에베소서 우리 3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요. 3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요. 우리 3장 8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여러분들 앞뒤 구절에 또는 한 구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왔기 때문에 9절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이 있잖아요. 구절에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네, 창조주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는요, 창조주로서 동등됨을 같이 볼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동등되게 많지만 창조주, 똑같은 창조주다를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우리 8장 22절입니다. 우리 잠언 8장 22절입니다. 우리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우리 구약 919페이지 전입니다. 919페이지 전입니다. 약 919페이지 전후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방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예,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그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8장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맥을 못 잡으면, 성경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못 잡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적 교회는 전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절반 넘는 이 정통교회 안에 절반 넘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절반 이상이 양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러운 놈들이요. 여러분들, 그 성도들을 삼키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을 모르는데, 그 지금은 뭐 용산에 있지만 옛날에 청와대 정문에 가가지고요, 경변아 씨, 내가 대통령 아들의 문 열어요. 누구라고? 대통령 아들이요. 이름이 뭔데요? 김아무개요.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 여보세요? 아들이 아니라는데. 그럼 쫓아내겠지, 그쵸? 근데 진짜 아들이 왔어요. 진짜 아들이 왔어요. 아니, 경원아 씨, 우리 아빠 좀 불러주세요. 아빠님 누군데? 누구요? 대통령이시잖아요. 연락을 했어요. 누구 왔다고? 아들이 왔다는데, 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혹시 저 가운데 가로 말했나? 경원에 물어보니까 가운데 가로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서로 아는 사이면은 당장 문을 열어주게나. 알아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아들이 뭐 그런, 뭐 문 열어주는 게 뭐 권세는 아니지만, 알아야 돼, 그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나를 아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르면, 예, 청와대는 조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자, 낫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그런 개념의,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야.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며 두르실 때 내가 나 예수가 거기 있어. 야, 그니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잠언 8장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내가 누굴까? 솔로몬일까? 그 솔로몬 아니잖아요. 만세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솔로몬이겠죠? 야, 이게 누굴까? 다윗일까? 다윗도 아니고 이게 누굴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유일신만 믿었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믿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럼 신이 둘이잖아요. 이런 죽일 놈이 나고. 이해되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임스가, 정면석 씨가 지가 하나님이래. 저는요, 의의 분노가 일어나. 이건 정상이적이죠? 근데,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유익이 중요한 거지. 자기들 전통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어떻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처럼 창조했대. 창조하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단수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이시면서 복수이신 하나님을 성경 맨 앞페이지 첫 줄에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유일신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벌써 신이 둘이니까 이런 죽일 놈이 나고 죽인 거예요. 자, 거꾸로. 자,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해됐어요? 같잖아요, 그쵸?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라면,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쵸? 한 인격체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양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죽였을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격이 구별된 인격이 다른 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예수님한테 침뱉고 죽였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절반 넘는 교회가 제가 저를 찾아온 수천 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을 때 우리나라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잠언 8장에요. 잠언 8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이 다름이 선포가 되어 있는데 계속 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영영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나 예수가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자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함께 하셨대요. 함께. 근데요 20절에 창조자 내가 창조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 준 게 아니라 나도 창조자다. 날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 분명히 다르죠, 있죠? 신학적으로 인격이 구별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번에 잠언서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도 창조주다. 이번에는요. 우리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많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다. 네, 악어를 말한다. 악어. 니오야단 악어가 그 속에서 또 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꺼주신 즉 그들은 죽어 번째로 돌아가나이다. 예, 이 마음물에 이 피조물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30절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자,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했대요.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창조주시다.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혜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주로서 동등됨을 함께 봤습니다. 동등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오늘 소제목 7번째 봅니다. 이번에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신약 394페이지 전후입니다. 394페이지 전후요. 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394페이지 전후요. 같이입니까?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네. 자, 같이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근데 끝부분에 그의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당신이 영생하시니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십니다. 자, 계속됩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쵸?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좀 구별하고 있으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한 줄로 갑니다. 한 줄로. 이탈되질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복수의 인격체가 계시는데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세 존재가 영원전부터 뭐라고요? 서로 안에 계시다. 예, 서로 함께 하나로 계신다. 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데 각자 따로 계시다라면 이게 또 신학적으로요. 뭐라 그럴까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셋이에요. 따로 계세요. 하나로 안 계세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요. 성자는 따로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따로 계셔서 따로 존재하고 따로 역사. 그러면 이제 삼신론에서 이단입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이요. 11절에서 20절로 건너갑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우리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죠? 참된 자, 곧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 곧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참된 자이신, 참된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인격이 다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있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구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저 프랑스 사람이야. 자, 계속 봅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3일 찬양을 바르게 알자 일곱 번째 소제목 영원하신 3일 찬양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신약 362페이지 적는데요. 362페이지 우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이 14절에요. 이 14절에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가 다 나와요. 자,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네요. 아까는 성부가 영원, 성자가 영원하신. 이번에는 성령이 영원하시네요.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때문에 흠없는 자기, 누구죠? 흠없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14절 초반부부터 성령, 자기,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초반부에 영원하신 성령, 성부도 영원, 성자도 영원, 성령도 영원. 오늘
3일 찬양 바르게 알자 수호제목 8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3일 찬양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3일 찬양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숭실대를 들어가가지고요. 숭실대를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도박 중독증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평생을요. 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노루마루. 하도 치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참,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돼.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안 계시니까 다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잘 안 빨아주시니까 어릴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신발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발등을 올려가지고요, 신발 안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발등을 들고 수업을 들었어요. 신발을 냄새가, 꼬린내가 안 올라오게. 왜냐면, 제가 그 냄새가 나니까, 짝꿍도 날 거고, 앞사람도 알 테니까 발등을 들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거를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면요. 화장실 가서 제 뒤에 누가 서 있잖아요. 오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서 오줌을 싸려고 해도 누가 서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오줌 싼 척하고 교실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참다가 내 집에 가면 이게 10분 이상 화장실이 서 있어야 돼.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어머니 노름하시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으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늘 어린 게 사는 게 허무하니까 네? 집에 엄마가 있으면 천국이야 천국. 엄마가 집에 있는 날은 그냥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십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게 생겼냐면,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담벼락에 장미꽃이 피었잖아요. 그러면, 와, 너 진짜 이쁘다. 근데, 누가 창조했을까? 저 딱딱한 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운 잎이 나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 자연 시간에요. 선생님들이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원숭이가 우리 사람의 조상이다. 저는요, 웃기는 소리 하신다. 분명히 신이 있다. 상식적으로 저 딱딱한 가지에서 어떻게 저 연한 꽃잎이 나오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그 외로운 삶 가운데 그럼 그 창조주가 누굴까? 찾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요 계속 읽으면서
어릴 때 찾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떨어지고 그 성경책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이 얇잖아요. 이게 종이가 들어가네. 눈물이 떨어지면 종이가 늘어나면서 폐기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성경책을 제가 신약을 그 처음 믿은 1년차 때 수십 번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학교 다니는 어떤 자매가요.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인데 오빠 나는 밥만 먹으면 자꾸 가스가 찬다. 힘들어 죽겠어. 제가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 희한하네. 얼굴도 이쁜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앉혀놓고 우리 아들 기도하자. 야 예수님도 악귀를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요. 이 영혼 안에 이 지금 가스가 차게 하는 게 이게 단순한 질병이든 이 원인이 악한 영이든 그 원인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떠나가! 근데요, 이 자매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 반응이 없지, 그쵸? 무슨, 뭐,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무슨 결과를 이렇게 달려서.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이 질병은 떠나든가. 이 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이면 예수 이름으로 이게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요 안나가 싫어합니다. 목소리가요 자매인데 목소리가 이 남자 목소리처럼 바뀌면서요 안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 여러분 소름 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막 두렵기도 하고 있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지금 너무 반갑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뭔데 이 악기가 드러나나? 어? 한편으로는 신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두려운 반 기쁜 반을 가지고 너 누구냐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군대야 제가요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군대라는 게 한두 영이 아니라 최소 수백 귀신이라는 뜻이니까 아 군대야 그런데 소름이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 속으로요 2반 4반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고 으아! 제가요 이 뭐냐 1년밖에 안 믿었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요. 으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 얘기. 예수 이름. 1년 차 때 신약만 수십 독을 읽었을 뿐인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읽었을 뿐인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싫어합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나서 제가 이 머리를요 바닥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예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표정을 경험했을 텐데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 아내가 된 사람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된 사람이, 오빠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직장생활 좀 해. 목사가 되지 말래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거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11년을 한 날, 제가 아내 몰래 신학교 면접을 갔어요. 이 면접을 끝내고 나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신학교 가야 한다 했더니, 이제 11년이 되니까, 그래,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믿은 지 1년 차 때 그 더러운 귀신이 제 앞에서 떤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에 그렇게 떨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악귀들이 특히 있잖아요. 특히 거듭난 영혼들을 이 목표를 가지고 거듭난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할 텐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14장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자, 지금 요한복음이니까요. 이 나는 예수님이죠. 자, 한 구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자,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요. 예수님도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초점은 누구한테 둬요? 예수님한테 둬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0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이르노니,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행하라가요? 헤마라가 헬라어 사전에 걸어가라 돼 있어요.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같은 길을 가라. 근데요, 성령을 따른다는 건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못 따라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그를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믿음의 대상이시다. 네, 오늘 마지막 3일 찬양 바르게 알자 마지막 소제목, 네, 마지막 소제목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볼 건데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제목인데요. 서로가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서로가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가 아신다. 서로가 아신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네, 누가 녹음할 분이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파일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왜냐면 지금 이제 조금 찾는 게 좀 늦을 수도 있고, 저도 한 수년 전에 그 제가 안과를 가니까, 제가 시력이 좀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 시력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안경 써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이쪽 눈이랑 시력이 다르니까 안경을 쓸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은 거랑 조금 좋은 거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하나는 멀리 보고 하나는 가까운 데 보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하나는 멀리 보는 용도, 하나는 가까운. 근데 이제 이게 시력이 이제 차이가 나면서 한때는 제가 지금 생기적으로 큰 거 들고 있는데, 생기적이 큰데도 이게 갑자기 글이요, 글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달라지면서 이게 이쪽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이 조화를 못 이루니까 글자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양쪽 눈이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조화를. 그러니까 가까운 거는 둘이서 그냥 짝을 맞춰서, 또 먼 거는 둘이서 짝을 맞춰서 또 보이게 하고. 자, 우리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가 이 어릴 때 이렇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노름으로 살던 그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신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저 이제 신약 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런 이 구절 때문에 그냥 내 어머니도 나를 방치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 이 구절을 이런 구절을 보면 눈물이 나. 자, 볼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아시고,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아는 자이다. 자,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요? 아니 어저께부터 계속 봤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쵸? 이 바보가 아니겠어요?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예를 들어 어저께 그랬죠? 이웃교회 누가 아이고 김집사 성부가 성자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 구별됐어요. 구별? 무슨 말이야? 인격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렇게 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빵빵빵빵. 그래서 주변에서 야야야, 저 김집사한테 가면은 3일차는 얘기 계속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면서 계속 얘기.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성모님이잖아. 김집사는 교회 가면 예수님의 성모님이 인격이 다르대. 근데 있잖아, 욕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 왜요? 나로 인해서 누가 살 수 있는데, 그죠? 아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참된 길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예수를 아시고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한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이요. 우리 신약 250페이지 전입니다.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구절이나 주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이 나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거의 맞아요. 또 똑같아요. 한 구절이나 주변에 성령과 하나님이 나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볼까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답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가시겠죠? 나오신 성령이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에 누가 마음을 만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집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 안 줘. 오? 오? 그쵸? 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를 알아야 그의 뜻도 헤아리는 거죠. 그쵸? 자, 바로 아까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알고 이번에는 성부가 성령을 알고 또는 27 초반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또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건 성령을 또 아시는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성부를 알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서로가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한 구절에 하나님과 성령이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쉬네요, 그냥. 네. 2장 10절입니다.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구별, 인격이 다르신데 서로가 서로를 아가페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신다. 영원하시다.
창조주로 동등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교회 성도들이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 중심으로 더 놀랍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작아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초점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가에 끝까지 남아서 누가 만들든 누가 괴롭히든 누가 욕을 하든 이 좁은 길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